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성경 히브리어 4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유격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격은 이제 누구누구의란 뜻이죠. 나의, 그의, 그들의 이런 것이 소유격입니다. 자, 먼저 새로운 어휘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쉼 이름이죠. 쉼, 쉐못, 쉐못. 이거는 이름들입니다. 복수형이죠. 그다음에 그이 쉐못은 남성형인데 끝에 임이 아니라 타브가 나와요. 접미사로. 이거는 이제 불규칙이죠. 항상 그 남성형, 복수형이 임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름, 그분의 이름은 여성형 접미사로 복수형을 만드는데 실제로는 이름은 남성형입니다. 두 번째, 욤, 욤은 날이죠. 날. 네. 야밈, 이건 날들입니다. 야밈, 남성형이니까 임. 보통 남성형 복수 접미사가 임으로 끝납니다. 자, 세 번째. 오늘을 뜻하는 것은 하욤, 하욤, 하욤이 오늘입니다. 욤은 날이고 하욤, 그날, 그날이 바로 헤이가 그라는 뜻이잖아요. 정관사. 그래서 그날은 오늘이죠. 자, 마지막 보시겠습니다. 바이트, 바이트는 집입니다. 이것도 남성형이죠. 네, 바팀, 바팀, 이거는 집들입니다. 바팀. 다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쉼, 쉐못, 염, 야밈, 하염, 바이트, 바팀. 네, 이렇게 공부해 보았고요. 또 어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사드, 하사드. 잘 기억해 두십시오.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거죠?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사드, 긍휼이죠. 마, 이거는 무엇이란 뜻이에요. 미는 누구란 뜻이죠. 마는 무엇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단어 보겠습니다. 말훗, 말훗. 말락하고 그 발음이 비슷하죠? 네, 동일한 알파벳으로 구성이 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왕국, 킹덤이란 뜻이에요. 이거는 여성형입니다. 마훗, 마훗. 마지막 올람, 올람. 이것은 영원한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주란 뜻이 되기도 합니다. 올람. 자, 다시 처음부터 해볼게요. 하사드, 마, 마훗, 올람. 자, 지금까지 배우신 거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쉼, 쉐못, 쉐못. 쉼, 쉐못. 이름, 이름들이죠. 왼쪽은 하사드, 긍휼입니다. 두 번째, 욤, 야밈, 날과 날들이죠. 마, 무엇이라는 의문사입니다. 하욤, 하욤은 그날, 즉 오늘이죠. 마훗, 왕국입니다. 마훗, 왕국. 맨 마지막 줄입니다. 바이트, 바팀, 집과 집들이죠. 올람, 영원한 혹은 우주를 뜻합니다. 자, 이제는 대명사 또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거, 첫 번째, 아니. 아니는 뭐죠? 나란 뜻이죠. 왼쪽에, 아나흐누. 아나흐누는 우리란 뜻이죠. 우리. 아니, 아나흐누.
그러니까 나의 복수형이 우리죠? 아니, 아나흐누. 자, 두 번째. 아차, 아템. 아타는 너죠. 남성형 너. 아템은 너희들. 남자들이 가리키는 거고요. 세 번째. 아트, 아텐. 아트는 여자를 가리키는 거. 너. 아테는 여자들, 너희들 가리키는 거죠. 후는 그입니다. 햄은 그들이죠. 히는 그녀고, 헨은 그녀들입니다. 다 기억나시죠? 자, 이제 드디어 소유격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니, 나. 그러면 나의라는 것은 이 아니에 보면 맨 마지막에 유드로 끝나잖아요. 이 유드를 단어의 맨 끝에 집어넣게 되면 나의라는 소유격이 돼요. 이런 식의 소유격, 나의, 나의. 그래서 바이트는 집이잖아요. 바이트에 유드를 붙여버리면 바이티가 되는, 바이티. 바이티는 나의 집입니다. My house. 신기하죠? 우리말도 영어도 소유격은 하나의 단어처럼 쓰여요. 그래서 띄어쓰기를 하는데 이렇게 히브리어의 소유격을 이렇게 붙여서 쓴다는 거, 이게 다른 점입니다. 자, 두 번째, 아차, 너죠. 그러면 너의, 남성형 너의라는 것은 바이트 하, 바이트 하, 하, 그 하, 카프, 카프가 맨 끝에 나오면서 발음이 하. 이렇게 발음이 되면 너의라는 뜻입니다. 너의 남성형이에요. 바이트 하, 바이트 하. 자, 세 번째, 아츠는 너죠. 여성형입니다. 그래서 너의 집. 너가 여자일 때, 너의 집할때 똑같이 남성형이나 여성형이나 카프를 쓰긴 하지만 발음이 달라요. 남성형, 남자, 너를 가리킬 때는 바이트 카였는데, 여자 너를 가리켜 너희 집이 할 때는 베이테흐, 그냥 흐 사운드는 흐, 베이테흐. 남성형 너를 가리켜 너희 가리킬 때는 바이트 카, 바이트 카, 아 사운드인데, 여성형은 흐 사운드죠. 베이테흐, 베이테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발음만 차이가 있지, 자음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라는 거할때 후였죠. 후에 보면 중간에 바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바브를 맨 끝에 집어넣으면서 발음을 오로 발음을 해버리면 혼란이죠. 그래서 베이토라고 발음이 되면 이건 그이라는 뜻, 그이, 베이토, 베이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녀 할때 히죠. 히. 보면 히 보면은 여기에는 좀 이렇게 일치되는 건 없지만, hey가 맨 마지막에 올때 이게 그녀의라는 소유격입니다. 그래서 베이타, 베이타. 그래서 그 어떤 소유격이 오느냐에 따라서 그 명사의 발음도 약간씩 달라져요. 그렇게 눈에 보이시죠? 자, 그러면 다시 그 소유격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티, 나의 집. 베이트하, 너의 집. 남성형. 베이테흐, 여성형, 너의 집. 베이토, 그의 집. 베이타, 그녀의 집. 이렇게 됩니다. 이건 뭐 규칙적인 것이 좀 있어 보이긴 하지만 또 항상 규칙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외우는 수밖에 없죠. 계속 반복하면서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오른쪽과 왼쪽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아니, 베이티, 아차, 베이트하, 아츠, 베이테흐, 후, 베이토, 히, 베이차.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하셨던 그런 성경 구절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발음해 볼게요. 에하드 엘로헤이누 가돌 아도네이누 카도시 슈모. 자, 슈모 맨 끝에 홀람 바브가 있죠?
그것은 그의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쉼은 그의 이름이죠. 처음부터 하면 에하드 하나죠. 엘로헤이너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가돌 아도네이누 우리의 주도 우리 주는 크시고 네 카도시 거룩하십니다. 누가요? 슈모 그의 이름 그 이름이 거룩하시다. God one is our God, great is our Lord, holy is His name. 이란 뜻이죠.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시오, 우리 주는 위대하시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시다. 이것도 이제 많이 익숙해지셨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aruch ata Yehovah Eloheinu, Melech Ha'alem, Ha'alem이죠, Ha'alem. Baruch 복되시다. 아타 당신이여 예화 여호와 엘로힌 우리 하나님 말라킹 왕 하알렘 우주의 왕이시여 라는 뜻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샤마 이스라엘 예화 엘로힌우 예화 에하드 들어라 이스라엘아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네 소유기억 처음 들어갔지만 뭐 천천히 계속 반복 훈련하시다 보면 금방 익숙해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